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주님 우리에게 그 쏟아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애누리 없이 내 삶에 마음껏 열매 맺고 주님 그렇게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 밤을 주님 사모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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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다.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은혜 입은 죄인이 또 오늘 또 감격스럽게도 또 이 복음의 영광을 같이 함께 나누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분은 한 번도 그분은 어긴 적이 없으신 약속이 있는데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가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 어겨질 수 없고 그게 허황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이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아쉽게도 몇 대 몇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분명 주인공이 될 터인데 그 중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혹시 구경하다가 혹시 시험 들고 돌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우리 첫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인류에게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을 주신 게 있었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또 오셔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 명절 끝날고 큰 날에 그 길에 서서 주님이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류를 기끔찍한 저주와 파멸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자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그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그 놀라운 불을 받은 그런 120명의 제자들이 그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쉽게 알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50일 전에 그 당시 50일 전에 그렇게 복음을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외치시고 그 복음을 실제로 이루신 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죄인들의 심령 속에 함께 강력하게 임하시는 역사를 120명이 한꺼번에 체험을 하고 그들에게 늘 듣긴 들어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듣고 본 그 수많은 진리를 들어도 우리가 늘 그렇듯이 복음은 너무 좋은데 말씀은 너무 놀라운데 그 말씀이 늘 실제가 안 돼가지고 늘 그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제자들이 성령이 마시니까 늘 듣던 말인데 그 말이 복음이 완성된 그때 주님의 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50일 전에 너희가 잡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성경이 조상적부터 우리가 기다려오던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 하고 유대인이면서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오순절날 그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 중에 꼴통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선민이라는 그들이 50일 전에 그 열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사건을 성경에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 그 구약부터 약속되어 온 그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는지를 그걸 딱 엮어서 그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너무 그냥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은 운명적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다거나 그럼 집안으로부터 무한한 핍박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싫든 좋든 운명처럼 외우면서도 한 번도 살이 된 적이 없는 내 실제가 된 적이 없는 이 운명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용으로 보면 천지가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멸망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사랑하다 사랑하다가 이 멸망할 이들을 구원할 길이 다른 길이 없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케 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천지 개벽도 이런 일이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 절로 되어 있는 요절을 수없이 반복해도 실제가 안 되니까 그냥 늘 자기들에게 실제가 안 돼서 늘 고민이었던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졌던 그들이 끝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의 악행이 그들의 실상이 예수님을 50일 전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던 그들이 자기들 손으로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그 메시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냥 강력하게 증언되었습니다.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게 외쳐지는 그날 놀랍게도 아시는 대로 형제들아 그냥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버리고 그 진리 앞에 발가벗기듯이 그 진리 앞에 드러내시니까 사지를 벌벌 떨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모두 이 밤에 우리 모두처럼 다 같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들었던 사람 중에 3천 명이 대강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그날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항상 듣던 말이 늘 보던 저 달이 날마다 밤마다 뜨는 저 달이 저리도 밝을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무슨 짓을 했길래 그걸 몰랐어 글쎄. 근데 어쨌든 사실이니까 늘 듣던 말인데 내 그 단순해 보이는 말이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주님의 그 복음의 강력한 은혜에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내가 원하는 복음만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기까지 주신 복음의 수준만큼 나를 완전히 내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해도 괜찮은 분만 아멘. 지금 알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아멘이지 지금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수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만큼 그렇게 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대답하신 거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음. 여러분 줄여서 우생복 이렇게 줄여서 한번 요즘 하도 줄여서 말을 하니까 우생복 말입니다. 우리 생애에 내 생애 최고의 복음 사건이 된 복음과 부딪혀서 실제가 된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어떤 게 있으셨어요?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조금 오래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지금도 시퍼렇지만 그때는 더 날퍼런 그런 그 은혜를 받고 사명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대하지를 못했어요. 저를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저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하여튼 은혜가 엄청 그랬을 때 어느 제가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그 지방의 모교회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한 100년이 넘었겠네요. 그 모교회라는 곳에 잠깐 제가 부탁을 받고 한시적으로 제가 그 교역자로 거기 잠깐 부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부탁이 오기를 그때 기억으로 아마 그 교회가 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전도회만 아마 다섯 개인지 여전도가 있었는데 여전도회가 그 중에 제일 아주 싱싱한 제일 젊은 부인네들이 모여있는 젊은 자매들이 모여있는 제일 어린 나이에 여전도회에서 저를 특강 강사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냥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했는데 난 완전히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러 오면 자세가 좀 다른데 이분들이 한참 지금 물이 올라 있는 분들이고 그 교회가 워낙 중심되는 그 도시에 중심되는 교회인데다가 그 나름대로 생활도 안정이 돼 있고 좀 쉽게 말하면 흔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할 때 좀 안정적인 그런 그 생활을 하시는 또 수준도 평균 내가 듣기로 평균 아마 대졸자가 대부분 뭐 한 7, 80%가 되는 그런 이제 여전도회 멤버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전 이제 예수님 묻고 은혜를 받고 확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런 걸 아주 배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무슨 패션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를 딱 세우고 이렇게 딱 세우고 그리고 이 바닥에 그냥 앉았는데 몸을 약간 이렇게 틀고 그리고 강사를 정면으로 안 봐요. 안 보고 눈을 한 하방 15도 정도 이렇게 살짝 내려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강의를 들으러 온 건지 아니면 자신들을 과시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정상적인 집회가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그때는 아주 10% 정도가 아니라 날 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여전도 회장 여기 있냐 있냐고 일어나 보시라고 그랬더니
일어나요. 패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지간한 영성이면 여전도 회장을 시켰겠냐. 내가 묻겠는데 단말 말고 당신 생애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생애에 당신 삶에 가장 이 말씀으로 체험한 가장 여러 체험이 많겠지. 회장인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체험이 있다면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주저하지도 않아요. 꼭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 그건 저희 신랑이랑 싸워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잠이 오질 않는데 그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너무 그냥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은 속상하고 괴롭고 그럴 때 그때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게 한 장을 넘기기 전에 정확하게 잠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듣다가 너무 재수 없어가지고 빨리 앉으라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가지나 마음에 안 듣는데 미운 거에 미운 짓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은 그러다 치고 요 총무 있느냐? 그 총무 일어나라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저도 나이가 새파랗을 때야 보니까 지금껏 드면 그냥 아버지 같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의 뭐 삐까삐까한 시가 저 나이인데 제가 무슨 권위로 그랬는 주님 권위였겠지 뭐. 잘은 몰라도 총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럼 앞에서 깨지는 걸 봤으면 눈치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총무도 이렇게 일어나더니 앞에서 하는 얘기 들었냐? 그게 당신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 체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 좀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 딴에는 체험한 걸 얘기한다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주저없이 거기도 주저없이 제가요 그때요 갑자기요 너무 막 진짜 너무 막 복통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성경책을 갖다 배에다 댔더니 복통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나 토할 뻔했어. 너무 재수없어. 앉으라고 그래. 그 당장 앉으라고 막. 응? 그러고도 충격을 안 받고 패실패실 웃으면서 이래 누구 약 올리는 것처럼 그날 난리를 쳐버렸어요. 그냥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복음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냥 대강 넘어갈래도 복음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냥 막 그대로 막 이한 검처럼 그냥 막 갔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 양날검처럼 예리하여 수술칼처럼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더니 그냥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자기 모양을 신경을 쓰는지 뭐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여기저기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여기서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티슈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꼭 찍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어지간할 때 얘기지 나중에 둑 터진 것처럼 막 그냥 내리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여기 웬 철길이 생기더라고. 나 그래 난 깜짝 놀랐어. 난 그 자매들 화장하는 걸 내가 모르니까 난 이게 너무 막 심적인 압박을 받아서 여기 눈알에 동자에 먹물이 터졌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나 이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너무 이랬나 보다. 뭐 요가 막 시커먼 요가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그날 일어난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 달 만에 제가 쫓겨났어요. 죄목이 뭐였냐면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모교회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런 곡성 소리가 난 얘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저 아버지 죽은 것도 비교가 안 되게 곡성 대성통곡을 하는 곡성이 터지는 바람에 그 죄목으로 제가 한 달 만에 잘렸어요. 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복음을 내가 무슨 뭐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또 안모태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막 뭘 깊이 뭐 연구하거나 막 복음에 막 핍박에 시련을 당하다가 억지로 막 이렇게 뭐 등극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안 못해가 예배당 들어오려면 그냥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예배당이라는 게 분위기가 무서워요.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 완전히 도살장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 못해는 체험 없으면 못 들어오거든. 그래서 저도 체험을 하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들려주는 얘기, 성경 얘기, 성경의 중요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길래 그거 함성했고 그것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났고 아 이게 사실이면 천지를 창조한 사도신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겁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 이런 식으로 계속 사도신경을 해. 그 나는 그걸 그대로 다 믿는다고 아멘하길래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어? 뭐 잘못됐나요 제가?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잘못됐어요? 그건 원래 그냥 암기용이고 교리용이고 믿는 건 따로지. 그게 어떻게 아 신학 따로 신앙 따로지. 그거 어떻게 그 같이 믿어. 그건 극단적인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나 그게 정말 그런가 싶어서 난 또 주체 측이 아니니까 그래서 늘 확신이 좀 이게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한 건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와 그때 눈물바다 그냥 터지면서 그 교회 안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여전도 회원들이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람들에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생애의 우생복 우리 생애의 복음을 믿어가지고 내 생에 일어났던 제일 내 생에 기적 같은 복음을 체험했던 사건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질문했죠. 그 들으시면서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없이 먼저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을 누가복음 처음 성탄절 처음 첫 성탄절 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인류 모든 인종, 뭐 계층, 또 유무식, 있고 없고 남자, 여자 어떤 차이 없이 온 백성에게 실제가 될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뭐 그냥 좋은 무슨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런 따위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절대적이고 가장 최고 최대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은 더할 것 없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이 복음 사건은 최대 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투자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투자 사건 이게 바로 복음 사건입니다. 천하의 어떤 것도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도 주셨는데 땅 못 주시겠어요?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아들도 주셨는데 천국 못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최대 최고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마어마하게도 놀랍게도 말이죠. 이어서 로마서 이 엄청난 사건을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하는데 보통 사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잡아서 그 아들을 잡아서라도 나를 절대 그냥 버려둘 수 없는 내 저 지국 저 지옥의 밑바닥 끝자락이라도 거기서 건져내어서 동서남북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북에서 남에서 동에서 서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주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되 어떤 곳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버려져 있는 영혼도 주님의 손길이 못 닿아서 구원하지 못할 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열정은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동기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최소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어떤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떤 한 분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사실은 확실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 즉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 복음, 그러니까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최고 최대의 기쁜 소식, 이게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투자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을 주시려고 작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입니다. 이 얘기를 감격스럽게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도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성경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이 복음의 가치답게 만약에 이런 비중으로 받았다면 그러면 다른 거 그만둬놓고요. 적어도 목숨을 주고 복음을 내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내게 복음을 주신 그분에게 내가 믿는다는 말을 할 때에는 적어도 나는 그 목숨 준 복음을 적어도 목숨 걸고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웨기라고 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100여 년 전 사람인데 영국의 귀족이면서 그리고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아주 최고 스타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크리켓이라고 하는 축구만큼 그렇게 미친 듯이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켓 주장 선수인데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귀족이죠. 거기다 억만장자죠. 거기다 케임브리지 명문대 학생이죠. 거기다가 스포츠 스타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미국 출신의 깡무식한 그러한 그 전도자가 그 케임브리지에 잘난 척을 하는 영국의 세계적인 그런 명문대학 거기에 막 그 무식한 미국 사람이 슬랭어라고 해서 이게 흘리는 말, 굴리는 표현을 하는 미국인들을 비하하는 말인데 그런 표현을 쓰는 무식한 전도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을 굴르면서 막 이 교만한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발을 구르면서 깔깔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엉망진창인 속에 전해진 복음이 성령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이 그 시티스와 함께한 일곱 명의 심령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들 모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서 그 사람 모두가 다 유명한 사건이 됐습니다. 영국 일간지에 막 탑 뉴스로 오를 만큼 그 교만하고 그 전혀 영적이지 않은 잘난 척하는 케임브리지 7인이 모두가 그때 당시 뭐 그때 영국이 볼 때 중국은 완전히 이건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선교사로 일곱 명이 전부 한꺼번에 헌신하고 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찰스 스터드가 거기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의 변화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냐고, 기독교 신앙생활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쪼로 물었는데 그가 대답한 말이 지금 WEG이라고 하는 국제단체 선교단체의 모토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단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피조물인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죄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잡아 십자가에 죽인 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은혜를 입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고백이 그 이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슨 희생을 그에게 드린들 너무 지나치다, 미쳤다, 극단이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거기에 보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까지 사랑한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어 복음의 가치는 그런 것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높은 경지가 아니라 아야 처음부터 그 기초 정도 되는 그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복음의 내용의 가치하고 일치하느냐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음, 그건 도대체 우리의 생애에 정말 이 최고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여러 그 치유와 기적과 뭐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우리의 당장 그 수많은 필요와 결핍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 앞으로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 모두가 다 와서 주님의 그 펼쳐주시는 그 기적과 치유와 여기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중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이게 어디 뭐 숨겨진 사건도 아니고 그 주님의 치유 사건 중에 사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된 건데 그걸 그렇게 거의 그걸 안다고 대답하는 분이 이렇게 10분의 1도 안 되면
저는 오늘 밤에 진짜 어려워요. 난 집에 못 가요. 그러면 그 배경부터 또 사복음서 처음부터 난 설명하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집에 안 가려고 작정하셨어요? 대답을 해 주셔야 돼. 서로 산학협력 이루어져야지. 제가 그렇죠 하고 물을 때에는 얼른 그냥 잘 기억이 안 나도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할 리는 없을 테니까 있겠지 하고 그냥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그 다음 멈추지 않고 그냥 직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열 문둥병자 저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은 기억나시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누가복음 17장 16절 이하에 누가복음 17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거기에 그냥 찾아볼 시간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바쁘니까. 자,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나병이란 말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을 당해서 그들은 어느 누구에도 낄 수 없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외쳐서 누구라도 가까이 모르고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경고음을 안 보내줘서 발견한 놀랬다. 돌로 쳐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만큼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인생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말 제쳐놓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겠어요? 나병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다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다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사람이 그냥 악을 썼어요. 막 조용히 하라는데도 막 악을 썼어요. 그때 주님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단순하게 해결. 열 사람이 가다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자기들의 살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던 살이 완전히 어린아이 살처럼 변한 걸 보고 감격하고 그냥 다 그 한 맺힌 삶, 자기들이 잃어버린 인생을 뒤늦게라도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서 그냥 제사장에 확인받고 이제야 그 한 맺힌 이 삶을 그냥 가족들에게 그리고 버렸던 친구들에게 이 한 풀이 하러 가지 않았겠어요? 그 열 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소설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람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이거 진짜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더니 진짜네?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자기 몸뚱이에 육신에 병 나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가려고 하던 길을 얼른 돌이켜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다 병을 치유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 이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을 깨닫고 돌아온 자가 다른 사람들은 같은 나병 환자인데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러면 완전히 유대인들의 그 교만한 그 이 선민의식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해요. 근데 그 중에 같은 나병 환자인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충격적으로 이거는 신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 이걸 깨닫고 곧바로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생애의 이 짧은 인생이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삶이 다라면 그거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육신만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를 죄에서 끔찍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거 육신의 이 치유 사건도 크지만 이걸 통해서 세상이 저분 누구야 하고 달려온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데 너 주님이 그 자리에서 육신을 고침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 구원에 이른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하나였습니다. 뭐가 우리 생애 가장 큰 복음일까요?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한 두 가지 기적 중에 그게 완전히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에 충천했어요. 이 충격적인 5천명이 넘는 사람이 남자만 5천명이 넘는 사람이 눈에 보는 데서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최소한 그때 당시에 문화로 볼 때 최소한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치면 적어도 1만 5천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입니다. 그걸 세상에 그 눈앞에서 어린아이의 1인분 도시락 하나를 들고 축사하시고 이걸 나눠주기를 시작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다 더는 못 먹게 해서 버린 것까지 거두니까 12광줄이었어요. 더 길게 말할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 삼자! 어차피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시달리면서 지독하게 가난하고 뜯기고 그냥 괴롭힘 당하던 그들에게 이분이야말로 구약성경에 기다리던 다윗왕 같은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왕을 삼자. 그리고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주님이 그 자리를 얼른 피하시고 이들의 잘못된 기대를 멀리하게 하시느라고 흩어서 해산하신 다음 나중에 흩어보냈는데 다시 몰려온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고 즉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내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고 너희는 썩을 양식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끼 기적의 떡 굉장한 충격이지만 그거 5천 명이 한 끼 먹은 거 먹으면 또 배고픈 그거예요. 육신의 너희는 육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훨씬 더 근본적인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영생하는 떡이 되기 위해서 내 몸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때 모두가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끼 떡을 기적으로 해결한 그들은 와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해 줄 자, 와 이런 불평등과 부조리의 인권 탄압의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실현해 주고 우리 소외된 자가 잊혀진 자들이 그리고 인권 평등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그들의 현실적 필요에 이거로 예수님을 그냥 결론 짓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진짜 필요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고 다시 또 배고픈 썩을 양식이 모자란 게 너희의 필요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그것도 필요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필요가 있다. 너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 즉 영으로 죽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주님은 6장 5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난해하게 들리는 성찬에 관한 얘기를 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양식에 관한 얘기를 이 썩을 양식에서 출발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혼의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필요가 있는 죄인들임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그 저주받은 영혼의 저 끔찍한 울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러 온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우리가 원하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에 관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과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필요와 다급한 현실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복음 차이에는 하늘 땅 참 큰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이 사실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똑같이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몸만 치유를 받은 그들을 얼마 안 가서 또 그 몸 썩어요. 죽어서 썩는다고요. 그것도 하나 받고 그냥 떨어졌어요. 9명은. 그중에 그분이 이 나병을 기적같이 치유해 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분은 인간이 아니야. 이건 하늘로서 오신 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 앞에 딱 죄인이 신적인 존재 앞에 딱 거룩한 존재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죄책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죠.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그거였죠. 밤새도록 고기 못 잡다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가 딱 잡혔을 때 와 이거 대박 터졌네 이렇게 반응 안 했습니다.
금을 땡기다가 곧바로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그냥 보통 인간 선생님이 아니라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딱 보는 순간 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란 자각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부터 찾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님은 여기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잘못된 왜곡된 우리의 이 기대와 이런 생각들을 주님이 바꿔주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여기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17절에 말씀하냐면 그런 즉 누구든지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실제로 믿고 만났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었으면 생명으로 믿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내가 울며 불며 애를 써오며 내가 태어나서 생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한 내 인생 전부 아무리 갈고 닦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인생의 형편이 어떤지를 정확히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복음에서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초대입니다. 복음의 초청.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그 끝이 어떤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냐면 우리를 어떤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 우리의 당장 지금 다급한 육신의 이것만 해결해 주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소원 내지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유의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영광이 어떤 거냐?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그 17절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그냥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니까 나 지금 이 형편을 갈고 닦고 모자란 걸 덧붙이고 땜질하고 이렇게 해서 보존 유지 관리하면 그걸로 충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이대로는 안 돼요. 나 완전히 새롭게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새 피조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나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상황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 나를 복주려고 하시면 세상 다 얻고도 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 다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복음의 초청을 통해서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복음으로 초대하냐면 교회가 외치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이 복음의 초청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수준이냐면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 와,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인생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태어나기를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저희 시대 제 연배쯤 되시는 분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양면이 다 있겠지만 정신없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일제시대를 겪었고 그리고 6.25 동란을 겪었고요. 정말 목숨이 세상 말로 참 목숨이 그냥 명이 길어서 일제시대 때도 안 죽으시고 그리고 6.25 동란에서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 떨거지들을 먹여 살리시는 재주까지 있으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한 인생으로는 나름 성공하셨어요. 근데 떳떳하게 성공하신 건 아니고 직업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그분도 뭐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고급 술집을 하셨어요. 고급 요정집이죠. 옛날 요정집. 지금은 저 강남에
상위 1% 사람들이 드나드는 뭐 이런 그 있잖아요. 룸사롱 같은 비밀스러운 그런 기생을 열어두고 그냥 정말 이렇게 설명 필요 없이 질서 정연 그리고 균형 대비 질서 정연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외모가 우리 기생 누나들이 그냥 봐도 이렇게 설명 필요 없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보는 순간 이럴 정도로 그런 막 거의 탤런트급 되는 외모에다가 옛날 기생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외모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무할 줄 알아야 돼요. 춤과 그 노래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 할 줄 알고 그래야 고급 손님들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위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생 누나들이 여러 명 있는 잘 나가는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에는 늘 주변에 직원이라고 데리고 있는 여자들만 그저 보통 사람 한번 만나보기도 어려운 여자들만 자기 직원으로 사장님 사랑해 이런 저기만 죄송해요. 제가 이런 민낯을 보이려고 안 했는데 하도 감동 없이 들으니까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와요. 진짜 나도 싫어. 어떤 때 동영상을 보면 쟤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영혼을 한번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 복음을 알아듣고 좀 이게 심령이 깨져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많이 망가졌어요 내가. 뭐 그냥 이렇게 됐겠어요 주여.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세상 말로 말하면 여자의 술에 돈에 그리고 뭐 제주에 그냥 뭐 그 명사들하고 같이 뭐 거기 뭐 의원 나리 뭐 시장 나리 검사 나리 뭐 무슨 나리 옛날 개나리들이 많았어요. 지금 말고 용서하세요. 지금 그런 분은 없어요. 지금 어디 한국의 국회의원이 술집 가서 지 딸 같은 아이 데리고 뭐 이런 짓 하는 그런 놈 있겠어요? 그런 국회의원은 없어요. 없을걸? 없어야 돼요. 우리 집에 옛날에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잘 벌고 그 정도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외국산 개가 끊이지 않았어요. 포인트니 뭐 세포트니 수입하지 않으면 없는 이런 개들 데리고 개 경주도 다니고 사냥도 다니고 이러신 분이었어요. 제 어릴 때 기억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지 거의 자살 수준에 비슷한 삶을 하나둘 포기하기를 시작하시더니 아버지가 그 모든 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시나 봐요. 그리고 저 중학교 2학년 때 비명 횡사하듯이 그냥 삶을 자포자기하듯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건 교복 입고 으슬으슬한 추운 날 벽제 화장터에 가서 아버지 유골을 딱 1시간 반만큼 기름불에 태워서 그 삐걱 소리를 내고 철침대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굵은 뼈 허옇게 남은 재와 함께 남은 그것 몇 개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 왜 살지? 인간이 뭐야? 잠깐 행복하다, 벌었다, 남보다 성공했다, 소유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물을 줄을 몰랐어요. 예수 예자도 못 들어봤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제가 밑바닥 인생을 그 후로 아버지가 한 푼도 안 남기고 알거지를 만들어 뒷골목 저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사람들 거기 매냥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게 늘 일상으로 돌아가는 뒷골목에 거기에 내던지신 우리 가족들이 죽어지지 않는 목숨 가지고 살아남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육체로 제가 밑바닥 인생을 살한 거 그냥 육체로 당한 고생은요 잊어버리면 금방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에 가장 아릿하게 제 생에 가장 두려움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한 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나한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냥 악다구리 쓰면서 육체 가지고 태어난 거 생존 본능 가지고 생존 경쟁하면서 똑똑하고 야무지고 누구한테 절대 밀리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거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남는 게 인생이라고 생존 본능만 가르쳐줬지 나는 누구야? 어디서 왔어?
나는 장차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 삶 중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자식 새끼 놔놓고 그러고 아무 부담 없이 가고 돌아가셨어요. 그 끔찍한 시간. 제가 보냈던 청소년기에 예수님 만나기 직전 저는 자살도 실패를 하고 이 비참한 삶을 두려워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성공한 아버지 내가 잔뜩 성공을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술집 사장 될 거 아니오. 그리고 성공했다면 나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 아니야. 이걸 왜 살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난 교회만 알았더라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만 들었더라면 난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저는 완전히 자학증에 시달리던 그냥 나를 어떻게 하면 이거 재수없는 인생 끝장내나 이러고 발버둥 치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끝장이나 끝나지질 않아요. 목숨이 질겨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저를 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예배당 저 뒷자리에 초라하게 어떤 사건을 해결 못하면 자발 출석을 해라 하는 이 재수없는 일에 걸려가지고 예배당 끝자리에 와가지고 초라하게 이방인으로 앉아있다가 거듭해서 듣고 알게 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 저는 이제는 알죠. 성령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그게 아 이런 얘기야 이 스토리야?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던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처음으로 제 영혼이 이 말을 알아듣게 하시는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70대 초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들려온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재수 없이 완전히 잊혀진 망한 술집 아들인 나를 나도 나를 포기해서 자학증에 나를 내던졌던 나를 하나님이란 크신 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신이래 그 크신 신이 날 보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해주신 말은 딱 하나의 신학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물리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욕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구석에 자라서 부모님한테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넌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태어나 처음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이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처음으로. 이게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날 기도도 모르는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 앞으로 저의 모든 상황을 하나도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불행했던 건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창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생각도 못한 채 영혼의 고아처럼 그 기가 막힌 시간을 살았다는 시간이 그렇게도 외롭고 그렇게도 미칠 것 같은 두려움. 나 이제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아무것도 더 주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데 뭘 더 필요할 게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런 기도는 빨리 들어주세요. 그 지금까지 무소유예요. 저는 그때 기도한 대로 아무것도 안 주셔. 너무 신나가지고 얘는 안 줘도 되는구나 이러시고 아무것도 안 주셔. 중학교 중퇴 학력 그대로예요. 안 바뀌었어요. 중학교 중퇴 2학년 중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이게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계속 한 수십 년 얘기해 왔으니까 맞겠지 뭐. 하여튼 그러고 거기에다가 저 컨테이너 하나도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어요. 저 방한칸도 사글세 방한칸도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어요. 그 진짜 예수님만 복음 되신 주님만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날로 그때로부터 그냥 오직 예수면 따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왔어요. 괜찮은가? 그래.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난 예수님을 처음부터 모르니까 교회를 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깨끗했더라고. 제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안 믿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렸을 때 반드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가서 크리스마스나 여름 성약 이런 데 나가서 교회로부터 부정부조리 청탁을 받은 게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초콜릿 받아오고 우유 받아오고 책받침 받아오고 막 이랬다고.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진짜 깨끗해요. 난 교회로부터 어떤 부정부조리 그런 뇌물 청탁을 받아본 적이 초콜릿 한 덩이도 기억이 안 나요. 없대니까. 난 근처도 안 가봤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주여 온 국민 앞에 밝히 밝히는 보입니다. 주여.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신세 안 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 믿음은 천당이라길래 매일 예배에 나올 이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준비하고 나왔어요. 자격만 되면 천당 순서대로 데려가는 줄 알고.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70년대 초에 유행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 좋은 청년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웬 여자 하나가 절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따라다니니까 미안해서 결혼할 수밖에. 천당은 가야 되는데 웬 난데없이 천당은 안 데려가시고 여자만 따라오게 하시고 그래 같이 사니까 애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어떡해. 그래 주시는 대로 또 낳아야 되잖아. 그래서 애 다섯을 낳았어요. 그리고 낳는 쪽쪽 내가 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내 인생의 최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내 평생에 이거밖에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뭐 하겠어? 유엔 사무총장 시키겠어? 5년 단임 대통령 시키겠냐고. 아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하는 일인데 예수 믿어야만 하는 일 있잖아요. 세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같은 놈이 이 복음을 내가 지구 반대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겠어. 이건 선교사가 해준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자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날 낳는 쪽쪽 주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낳는 쪽쪽 모태신앙들이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까움이긴 하지 나기 전에 지들 운명이 이미 바쳐져 있다는 걸 깨닫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모태신앙의 애환이야. 넌 이미 바쳐졌단다. 넌 선교사란다. 이래가지고 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 이게 우리 애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 분위기는 딴 거 없었어요.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먹다가도 식사하다가 나는 항상 우리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모두가 다 밥 먹다 말고 얼른 언제라도 내가 이 말을 딱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금식 안 하고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는 공산당 구호외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선교를 안 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막내 이름이 선교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딸 이름이 응답이고 주여. 방송에 안 나가겠지 뭐. 하여튼 걔는 이 얘기만 하면 너무 싫어해요. 이름이 그렇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짓느냐고 주여. 아니 그거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 듣기 좋은 이름이면 개 이름 지어주래 뭐 이렇게 하고 또 막 말을 막아가지고 어쨌든 상당한 갈등이 있긴 했지만 다 선교사예요. 다섯 아이 다 선교사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와 할렐루야 우와. 근데 가만히 있자. 지금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인데 여러분 모르고 이렇게 따라 웃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변해도 될까? 이봐 금방 아멘 안 하잖아요. 어머 저런 어머 그러니까 아우 예수님을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믿으면 저 사람 좀 되면 어떡해 이런. 그러니까 늘 설교를 들어도 메시지를 들어도 항상 긴장을 놓치질 않아요.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항상 아멘 할 거 안 할 거 다 골라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복을 받을 길이 없어. 내가 딱 계획한 거 가지고 내게 필요한 복음만 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자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 복음의 초청에
주님은 어떤 수준의 복음을 약속하시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냐 아니냐는 묻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이루고 있던 나를 중심으로 한 내 모든 삶, 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여러분 그 이미 복음이 완성되기 전인 구약시대에도요. 시편 103편에 유명한 다윗의 시가 나와요.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눈을 들어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택을 결코 잊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뭘 무슨 은택을 누렸는 거 아니? 이거 구약시대에 복음이 완성되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알고 그냥 그 그림자와 모형 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주인공이었던 다윗이 이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위해서 예비한 복음이 어떤 수준의 복음인지를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내 영혼아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복음 안에 뭐가 담겨진지 아세요? 그 끔찍한 내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의 이 무서운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던 나에게 죄 사함을 복음을 통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복 중에 최고한 복이 뭔고 하니 내 이 영원한 운명 이 바로 이 무서운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운명에서 나를 사해 주시고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오실 수 있는 건강이 받쳐져 여기 나오신 거예요. 내가 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 나의 삶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그 모든 병을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물론 병중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 생명에 든 병을 능히 당신의 뜻 안에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작정된 나를 주님께서 속량하셨다. 값주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내 죄값으로 내 존재의 값으로 저 지옥 형벌이 결정되어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의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무서운 운명을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들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얼핏 이해하면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죽을 짓을 맞아 죽을 짓을 하고 그저 염치 없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나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 새 옷을 준비해 놓고 맞이하시는 그 부끄러운 인생을 완전한 영광의 아들의 영광으로 바꿔놓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육체에 매여 질질 끌려다니는 두려움과 목마름과 방황에 종노릇하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완전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건 예수께서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간신히 신앙생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간신히 명맥 유지하는 이런 따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복음 안에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충만하게 예수 생명을 누려가도록 우리를 완전한 새 생명으로 바꿔 놓으셨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은택을 허락하신 이 일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받들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께서 그 같은 103편 12절부터 보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복음의 초청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유약합니다. 그러니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내 인생에 다라면 우리는 풀잎 같고 들꽃 같고 먼지와 안개 같은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 다 허무하게 없어지듯이 육신에 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오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은 높든지 낮든지 저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 아무런 상관없이 인생 다 해봐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간 모든 사람 무슨 호기를 부리고 별 말로 정신 통일을 해도 인생 진짜 허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말씀합니다. 인생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 비껴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유한합니다. 그리고 정말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 생로병사 고달다 시다마라고 하는 왕실의 왕자였던 우리가 흔히 아는 석가모니가 된 바로 그는 인생의 실존적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이걸 돌을 닦아 깨달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복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 만나지 못했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인생이 다라면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기쁨이나 위로를 준다고 한들 이거 속이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과 두려움과 방황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그들의 마음을 위안을 받으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이 신에게 가고자 하는 모든 것이 종교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육신에 속하여 내 힘으로 살던 자 하나님도 없이 영혼도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혼의 목마름과 두려움과 방황이 끝나지 않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복음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더듬어 찾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영이 죽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여기 시편 103편의 고백처럼 복음에 초청을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죄사함과 치유와 속량과 회복과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주님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에 향하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배에서부터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영혼의 목마름은 천하의 무엇으로도 메꿔지지 않습니다.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종에서 진리의 자유인이 되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질질 끌려다니는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난 이래로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다. 대답하지 마셔야 됩니다. 서로 곤란하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물어본 강사가 당황하도록 가만히 강사를 많이 쳐다보면서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마셔야 돼요. 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천하의 어떤 능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절대 죄에서 자유한 길은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이 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지 개벽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우리의 존재 안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끌려서 결국 죄와 함께 영원한 심판의 그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이걸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의 초청,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 끔찍한 죄의 운명에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어 진리의 자유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적어도 인류 전체가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의 자유인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초청하신 거예요. 죽음에 두려워 일생 종노로 타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 죽기에 무서워 종노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음을 생생히 보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가족들 임종을 제가 다 봤습니다. 열심히 특심해서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은 못 봐도 저는 봤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 어지간하면 여러분 그거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환상적인 이런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진짜 모든 걸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일생 죽기에 매여 무서워서 한 번 죽는 죽음인데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노릇 타는 자들이라고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까요? 누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요? 놀랍게도 주님은 이후에 우리가 들으시겠지만 주님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 죽기에 무서워 종노릇하던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완전히 새 피조물을 만들어서 이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복음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일인데요. 이 주님의 상상도 안 되는 이 복음의 부르심이 과연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제가 보는 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앞서도 잠깐 농담 같은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지만 제가 농담할 리는 없잖아요. 제가 실제 경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그 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주님 앞에서 이 복음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라는 건 어쩌면 그렇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역사 이래로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 성도들처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역사적 환경을 가진 시대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지금 우리가 우리를 포함해서 전후 로만 70년 동안 전후 70년 동안 한국의 개신교 특히나 이 복음주의적인 십자가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의 핵심 그 복음을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여러분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런 나라, 이런 축복, 거기에다가 70, 80년대는 더 이상 한국 교회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이번 50년 전에 있던 73년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난 그 토요일 날 했거든요. 50년 만에 그때 처음으로 그 빌리그레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100만이 넘는 인파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외칠 때 제가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집회였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돼서 50년 만에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그 아들이 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놀랍게 50년이 지났는데 다른 이야기 할 거 가지고 왔느냐? No.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혼돈되지 않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엄청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이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요? 뭐가 아까워서?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한국 교회를 나름대로 교파 궁금할 데가 없이 찾아다니면서 전하면서 깜짝 놀란 사건은 어떻게 이렇게도 복음을 생명 걸고 만났던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주신 게 복음의 가치면 그걸 받고 믿는다는 피조물인 우리야 더욱 생명 다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루어 놓은 사건이 하나도 없어. 이 복음에 약속한 이 엄청난 약속들, 아까 말한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이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죄사함이란 주제로 한국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엄청난 기회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시겠다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그만둬놓고 오히려 악화돼가지고 교회 믿기 전보다 더 이상하게 사람이 교활해지고 더 지저분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교회가 날마다 듣는 비난이 너무너무 역겨운 얘기야. 이거 어디 정신교화소 가도 어디 도덕훈련소에 가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어떻게 그 엄청난 이야기를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도 안 바뀌나? 어떻게 이렇게도 복음에 무지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지.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리고 무시해요. 아이고 그거 다 세례문답용으로 그 얘기 다 요한복음 3장 16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무관. 알긴 많이 아는데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걸 고민 한번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기서 이 모든 이 복음의 초청이 우리의 최선이나 눈물겨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놀라운 건 이 복음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제가 만난 일은 복음이 가져오는 새 피조물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깨져가지고 예수가 내 죄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제 오직 유일한 소망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생명에 그냥 나의 도우미가 아니고 나를 도우미 나의 도우미가 아니고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고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는 예수가 전부가 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새 생명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걸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취한 자들에게 놀랍게도 주님의 이 복음의 초청은 지금 현재형으로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살을 꿈꾸고 시도하던 놈이 제가 전한 복음 5분 전한 복음 듣고 뒤집어서 사람 살린 사람이 됐습니다. 마약 36년 동안 마약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던 사람이 복음 앞에 깨져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마약 중독자들을 살리는 선교사가 돼서 그의 삶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조폭이 뒤집어져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깨지고 박살났던 가정들이 무슨 가정 얘기 한마디 안 했는데 복음 듣고 뒤집어져서 그 기가 막힌 자아의 욕구에 붙들려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 듣고 주님 앞에 저 오순절 첫 오순절 날 똑같이 말한 주님을 50일 전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의 이 단순 명확 강력한 복음을 듣고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초청하는 그 초청에 복음을 100% 받아들이고 나서 이 땅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역사에 누구도 로마의 권력도 천하의 어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교회를 절대 무시하거나 그리고 힘쓰지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드는 일은 역사 내내 불가능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이 복음 안으로 100% 나오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변화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실 건데 이 진정한 변화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하시는 말씀처럼 이 진정한 변화는 여기 우리 그 본문의 말씀에 13절에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거기에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영원한 에너지를 하나 두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만약 우리를 바꾸신다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받아들여지면 그럼 놀랍게도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이 새 피조물 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동기가 되면 여러분 천하에 사랑보다 더한 능력은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물로도 불로도 끌 수가 없고 사람이 전 재산을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리라.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처절하게 우리가 서고 나면 나의 이 비참했던 나의 이 유약하고 유한한 인생 바로 내 죄인이었던 이 불가능한 죄인이어 파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내게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걸 깨닫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지면 그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 내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랑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이 첫 시간 주님의 이 거룩한 초청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복음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요만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복음만큼 나는 그분이 부르신 복음의 초청만큼 새 피조물, 새 생명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죄사함 받은 진리의 자유인 그리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 이 모든 얘기가 하나님 수준입니다. 근데 이 수준을 이루시는 일은 나의 율법적인 노력이나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복음에 이 부활의 복음에 초청받고 거기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그 복음에 참여할 때 비로소 주님은 그분의 이 영원한 약속을 이 복음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즉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이 거룩한 복음의 초청으로 육으로 살던 자가 영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초청받은 우리의 복된 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주님 앞에서 헛된 주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아는 만큼의 그런 선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면서 내 인생의 내 수준의 삶을 용을 쓰고 살아가던 일은 그냥 믿음이 연약하다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가지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제 스스로 해결해보고 제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대를 저버리는 무서운 불신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음란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삼고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을 주신 이 복음에 대하여 적어도 은을 구하듯이 은과 금을 구하듯이 지혜를 찾고 그리고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이 복음 앞에 만났을 텐데 놀랍게도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고 헛된 일에 우리의 삶을 탕진하고 온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100% 이 복음으로 나한테 부딪혀지지 않았다는 말은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복음을 내가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지혜를 찾지 않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 용서의 그 복음을 구했어야 될 터인데 이거 딴 데 마음을 팔았던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혹은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 한번 두 손을 한번 주님을 향해 한번 드십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우리 전심을 의미하는 의미로 두 손을 한번 드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손이 뭐에 이렇게 바쁘셨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악착같이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빈 손을 들듯이 내 마음이 비워져서 주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희망 없습니다. 주님 날 살려주세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난 죽습니다. 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안겨갖고 풀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범죄한 나는 죄의 종입니다. 주님 나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남에게 그냥 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앙의 고백을 입에 발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생명의 고백 앞에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두 손을 들면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나 이거 뭘로 주님을 전부로 붙잡기 전 못하게 했던 게 내 두 손에 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나의 전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두 손으로 전부로 붙잡을 그 전심이 딴 데 팔려 있던 거예요. 복음이 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왜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도 무기력하냐? 복음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도 무관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다 내게로 오라고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요. 여러분 두 손 주님 앞에 드신 채로 내 영혼 안에 깨달아지는 주님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이거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전부가 되기까지 십자가 이 복음이 나를 새 피조물 약속하신 복을 내 안에 실현시킬 때까지 주여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 죽고 예수 사는 이게 구호가 아니라 생명의 실존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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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고 복음에 올라온 초대함으로 주여 내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내 안에 붙여주시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음란했던 내 마음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팔았던 마음 주님 아닌 것에 내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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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